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2월 25일 일요 경마입니다.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 방송입니다. 자, 이제 금요일, 토요일 경마가 끝났고요. 일요일 경마입니다. 자, 제가 뭐딴 말씀 안 드리고요. 제가 좀 사고 친 지가 좀 오래됐죠. 좀된것 같은데, 자, 오늘 25일 일요 경마에서 조철 스타일로 멋지게 사고 한번 치겠습니다. 한 두세 개 경주 악설이 나는 마번으로 여러분들께 역시 조철이구나 자신 있게 어필할 수 있는 멋진 적중으로 사고를 한번 치겠습니다. 자, 일요 경마 승부처 3, 4, 6, 9, 11. 부산은 3, 5, 6. 자, 메인 승부가 과천 4, 6, 9. 중간이죠. 4, 6, 9. 부산은 5경주와 6경주입니다. 자,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하루 전에 신청해 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내일 경주 당일날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9시 이전에 좀 신청을 해 주시고요. 자, 내일 사고 치는 날입니다. 일찍 일찍 신청해 주시고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시간이 좀 됐는데요. 빨리 가겠습니다. 자, 과천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6군 1400 별정 A형인데요. 9번만 날아올라. 요놈이 지금 대가리가 팔리죠. 임기현이. 오늘 임기현이가 들었다 놨다 했는데요. 자, 요거 9번만 날아올라. 직전 경주 대길이 팔리고 부러졌어요. 글로벌 매직이 날라 들어오는 경주였는데. 자, 9번마 날아올라. 이번 경주 이놈이 지금 대가리가 팔리는데, 자, 9번마 날아올라를 이길 놈한 놈, 9번마 날아올라 이길 놈한 놈을 제가 골라놨습니다. 아이고, 이거는 토요일 거네요. 일요일 3경주 자 9번마 날아올라가 대가리가 팔리죠? 자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가 들어갑니다. 자 요거 10장 갔다. 시원하게 한방 때릴 건데요. 자, 9번 날아올라가 대가리가 팔리지만 약한 편성 만나서 등 떠밀려 인기 1위죠. 자, 요번에 자, 날아올라 정도는 때리고 들어올 달라박스 쌍승식까지 쌍복으로 요놈 대가리로 놓고요. 시원하게 첫 번째 승부 코 한번 뚫을 테니까 3경주 자, 놓치지 마시고 조철 스타일 달러박스 멋지게 코를 한번 뚫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3경주였고요. 자 이제 4, 6, 9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중간에 4, 6, 9 메인이라 그랬죠. 자, 오늘 좋은 달러박스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4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6번마 불타는 심장 12번 월드 브레임입니다. 자, 뭐 현장 가시면 4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가 들어갑니다. 자, 요거 예측권 20장 상한간방 때리러 가는데요. 자, 6번 불타는 심장, 12번 월드 블레임.
요거 두 마리가 깜빡깜빡 대고 대끼리로 뚫려 있습니다. 자, 두말할 거 없이 뭐 요번 승부처 뭐 있겠습니까? 요거 두놈 대끼리 깰놈 딱한 마리 제가 또 골라놨기 때문에 구멍수도 많이 필요 없죠? 딱세 마리 갖고 하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20장 역시 달러 박스로 시원하게 한방 조질 테니까 상한 깜방 시원하게 때리고 같이 드시자고요. 사경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메인 승부 이제 6경주로 갑니다. 자, 1600이에요. 혼합 4군 1600 핸디캡 레이팅 50점. 자, 요번 경주는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 한 방인데 배당이 짭짤하게 나오는 한 놈으로 갖다 때립니다. 자, 6경주 찍어 먹기 승부입니다. 자, 요거 찍어 먹기 승부인데 딱 걸렸어요. 10장짜리 딱 걸렸습니다. 자, 3번 금전사 문세영 기수인데요. 57kg. 오늘 토요 경마도 역시나 문세영이구나. 많이들 느끼셨을 겁니다. 자, 3번 금전사가 있고요. 이 7번 오락한인데요. 능력은 대가리급 맞아요. 그런데 직전 대비 5.5kg가 조금 마음에 걸리죠. 자, 그래서 3번 금전사를 놓고 3번 금전사를 놓고 아나짜리 완짱에다가 때립니다. 딱한 마리 7번 마 오락한 한 마리만 받쳐놓으면 될것 같은데요. 요런 거 빠따 좀 좋으신 분들은 이거 대끼리가 아니니까요. 짭짤한 준배당으로 한방 찍어 먹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6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메인이 9경주죠, 9경주. 요것도 또 재밌는 달러 박스 한 놈이 따끈따끈하게 걸려 있습니다. 자, 2024년 2월 25일 일요 경마 과천 구경주입니다. 혼전이죠, 혼전. 제가 요 위에다가 뭐라 그래놨습니까? 배당판에 흉악한 놈 쌍대가리 놓고 간다 그랬습니다. 자, 요거 현장 가시면요. 6번 마 세이렌이라는 마필이 임기현이가 또 따끈따끈하게 대가리가 팔리는데. 자, 구경주가 오늘 세 번째 메인. 상한가 가야죠, 이것도. 자, 오늘 조철이가 사고 친다 그랬습니다. 사고 한번 칠 테니까 믿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6번 세이렌. 잘해야 이거는 받치기권으로만 가져갈 예정입니다. 아나짜리 두 마리가 서로 네가 쌍이니 내가 쌍이니 노려볼 만한 6번 세이렌도 우습게 보고 있는 자, 요두 놈, 한 놈을 쌍승식 대가리로, 쌍복식 대가리로 아마 셋 더블, 넷 더블 나올 겁니다. 쌍승식 배당은. 자, 쌍복 놓고요. 주력도 하나짜리에다가 중배당, 고배당으로 눈딱 감고 이런 건 배당판 보지 마십시오. 이거 배당판 보면 배팅 못하죠. 이런 거 배당판 보지 마세요. 배당판 보지 마시고 조철이 마번 딱 날리면 흐뭇한 마음으로 때리면 됩니다.
요번 경주 충분히 터질 수 있는 경주로 제가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딱 걸린 안화짜리 한 놈, 달라박스, 세 번째 메인 승부, 상한가 한번 갈 테니까요. 현장 예상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경주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 잘 해야죠. 11경주입니다. 1등급 1400이고요. 자, 레이팅 100가지인데. 요번 경주는 큰 배당은 아니지만, 옥석을 가려가지고 한방 때려야 됩니다. 1군 강자들을 잘 피해갖고 나온 10번마, 스팟 플래터. 요거 예전에 하위군 있을 때,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조철하고 사대가 참잘 맞던 마필입니다. 외국인 기수 같았었죠. 스팟플래터. 문세영이가 역시나 또 올라탔는데, 이거는 대가리입니다. 10번 스팟플래터를 놓고, 자, 요거는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간다. 요거는요, 뭐 이놈저놈 몇두가 좀 팔리는데, 불안한 인기만 싹 정리를 하고 텐 놓고 한 놈이 딱 걸렸습니다. 1400 적정거리 만난 놈, 적정거리 만난 놈, 요놈에다가 최근에 보여준 게 없어갖고 좀덜 팔리고 안 팔리는데요. 자, 요놈에다가 완짱으로 갖다 지져서 먹겠습니다. 자, 11경주 마지막 승부처. 찍어먹기 승부였고요. 요것도 적중에 자신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꼭 자금관리 잘 하셔가지고 자, 오늘 알탕으로 싹 때려 먹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부산 경마는 중간 붙어 있습니다. 3경주, 5경주, 6경주. 자, 먼저 부산 3경주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부탁 말씀. 자, 내일 사고 치는 문자 날라갑니다. 지금 이 방송 끝나면 입금하고 푹 좋은 꿈 꾸시고 계시면 됩니다. 하루 전에 가능하면 신청해 주시고, 내일 당일날 신청하시는 분들은 9시 이전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이제 부산 3경주로 갑니다. 북산 5군에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 비슷하게 팔리는 마필들의 접전인데요. 자, 요것도 축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간다. 자, 요번 경주가 은근히 혼전이죠. 2번 영광의 터치, 3번 하늘으뜸, 10번 히어로제이, 12번 빅모. 자, 12번 빅모가 대가리가 팔리는데, 제가 달라박스라고 승부라 그랬죠. 자, 12번 빅모. 좋습니다. 뭐, 외곽 선입전개도 되고, 경주거리도 1400에서 1200으로 줄었고. 하지만 요 놈을 이길 놈, 달라박스가 한 놈이 있기 때문에 역상복 대가리로 놓고 12번에다가 완짱으로 조지는데요. 12번이 부러졌을 때 나오는 중고배당까지 칼칼하게 잡아낼 수 있는, 자, 부산 3경주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는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하시고요. 자, 이제 메인 승부 두 개. 부산 5경주와 6경주입니다. 부산 5경주는 오랜만에 대상 경주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경남 신문배. 요거 경남 신문배도 조철하고 사대가 잘 맞죠? 대상 경주도 이 사대가 잘 맞는 경주가 있고 꼬이는 경주가 있는데 이 경남 신문배는 조철이 따박따박 때려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부산 오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요거 제가 메인 표시를 안 해놨네요. 메인인데요. 요거는 딱 걸렸습니다. 첫 번째 메인 20장. 대상 경주죠. 대상 경주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조철입니다. 대한민국 예상가 중에 조철이가 대상 경주는 최고의 적중을 자랑을 하고 있는 예상가 중에 한 명입니다. 자, 메인 20장인데, 자, 요번 경주는요, 간단히 정리합니다. 한강 클래스는 또 왔어요. 야, 이 구민성이네 참 요즘 들어서 활활 타는데 이 한강 시리즈로 재미 많이 보고 있죠. 직전 경주 브리더스컵 루키 경주, 전전 경주는 김해 시장배 또 우승. 최근 영거프 두번 대상 경주를 먹으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부담 중량이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다른 마필들 뭐 순놈 다 57이죠. 암놈은 55. 다 똑같습니다. 자, 9번 한강 클래스를 대가리로 놓고 제가 요거는 딱두 방입니다. 두 방. 두방 중에 한 놈은 배당이 좀 나오는 한 놈입니다. 그두 놈을 동등하게 공략할 예정인데요. 자, 대상 경주는 누구? 조철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경남 신문배 찍어 먹기 아주 시원하게 깔끔하게 상한가만 때려 먹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6경주로 갑니다. 부산 6경주가 역시나 오경주와 마찬가지로 따박따박 지울 거 지우고 노릴 거 노리는 메인 승부입니다. 이 부산 거 배당이 좀 나올 건데요. 자, 요번 경주 조철하고 또 사대가 잘 맞는 마필이 나왔죠. 자, 오늘 두 번째 상한가, 두 번째 메인. 요거. 역시나 12번 마 스타마타입니다. 자, 서승훈이로 바꿔놔서 조금 더 팔릴 것 같아요. 자, 제가 찍어 먹지라 그랬는데, 현장에서는, 자, 12번 놓고 제가 아나짜리 한방 노리는데, 현장에서 요거는 꼭 현장 체크를 여러분들 꼭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체중 체크를 좀꼭 해야 되는 놈한 놈이 있기 때문에. 체중 체크를 해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요 놈을 거꾸로 달러 박스에 대가리로 아예 놓고 갈겨 놓고요. 12번에. 거꾸로 배당까지 노릴 수도 있는. 요거는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자, 부산 6경주 오늘 마지막 메인 승부까지 여러분들께 예고를 드리면서 제가 오늘 예상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긴 말씀 안 드리고 내일은 이기는 거는 무조건 기본이고요.
그냥 이기는 게 아니고 사고를 한번 꼭 치겠다. 조철의 자존심을 걸고 말씀을 드립니다. 뭔가 있겠죠. 뭔가 있으니까 조철이 이렇게 큰 소리로 바람을 잡고 있는데, 바람으로 끝이는 게 아니고 진카승부로 내일 멋진 예상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하겠습니다. 자, 조철이었습니다.